지난달 각급 학교가 개학을 하고 봄철 야외 활동도 늘리면서 호흡기 질환으로 병원 찾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독감 의심 증상도 늘고 있어서 개인 위생 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도에 민수아 기자입니다. 평일 오전 이른 시간부터 진료를 기다리는 환자와 보호자들로 병원 대기실이 붐빕니다. 기침이나 콧물 발열 등 감기 증상이 많습니다. 결막염 동반한 열감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게 계속 감기로 이어지면서 지금까지. 호흡기 환자는 환절기인 이맘때 늘어납니다. 하지만 올해 병원을 찾는 환자는 지난해보다 1.5배 정도 많습니다. 모래근 유독 더 많이 심한 것 같아요. 폐렴이나 기관지염처럼 하기도 쪽으로 안 좋은 아이들도 있고. 실제 외래 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를 이르는 인플루엔자 의사 환자 분율은 3월 들어 증가 추세입니다. 2월 마지막 주 7.9명이었는데 3월 첫 주 12.6명까지 늘어났고 현재는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개학에 이어 최근 야외 활동이 늘어나고 마스크 착용 의무화도 사라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최근 극성을 부리는 황사 등 미세먼지도 중요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심한 전신 통증, 그리고 고열, 근육통, 요걸로 구분을 좀 할 수 있습니다. 뭐 가능하면 유행 전에 맞는 게 좋고. 전문가들은 환절기 호흡기 질환 예방을 위해 외출 뒤 손 씻기 등 개인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이상 증세가 있을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인수합니다.